좋았어. 드디어 엄마와 양우의 감격스러운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, 마취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설레이기만 하는데. 오 마이 갓. 가슴이 쩔리셔 지금. 내가 이 침대를 다 높일게. 이 침대. 야 미안. 나이 60에 얻은 귀아디 귀한 딸 양허.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은 만큼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딸이다.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한대수 옥사나 부부와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귀여운 딸 양우에게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빌어본다.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합니다. 네, 아, 한대수 씨, 아, 정말 뭐 대단하십니다. 15년 만에 이 갖게 된 딸, 얼마나 예쁘시겠어요.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잘 크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정말 축하드리고요. 지금 저희가 뵈니까는 건강 잘 유지하신다면 뭐 조심스럽게 둘째, 셋째도
그럼요. 예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얼마나 예쁘시겠어요, 진짜. 그렇죠. 예. 한대수 씨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네. 자, 그리고 차인표 씨, 신혜라 씨 부부. 사실, 아, 간혹 이렇게 같은 동료 연예인들이지만,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거 부부 사이에. 그래서 네. 할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부부 사이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. 네. 오,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도 한번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정말 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전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자,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KCC 스프로에서 진공 스팀 청소기를, 금성 출판사 푸른의 공부방에서 MP3를 드립니다.